개경계 무상 심심이묘마 백천만금 난조 하금 문견 육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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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경 영역 강의 제4강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원래 인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구마라 지바가 이제 한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금강경 전체가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중국 남북조 시대에 그 양나라라고 있습니다. 양나라. 양무제란 말 들어봤죠. 이분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양나라 무제가 불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불식 그랬거든요. 난 뭐 잘 모르겠다. 자 알면서도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양나라 무제 아들 소명태자라고 소명태자 소명태자란 분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아들도 불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그 깊이를 가지고 있던 분이거든요. 이 소명태자가 이것을 32분 이 장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묘행 무주분 이것은 이제 머무름 없는 묘행 이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챕터 4 Beautiful Action It without abiding. 이제 abiding이란 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부차 수보리야. 보살이여 법에 응무 소주하여 행어 보시니.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제 영어로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 영어권에서 이제 그 포교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단하거든요. 지금 불교가 사실은 포교사가 지금 부족한 형편이에요. 서양 분들이 이제 그 전문 학자들은 많지만은 보통 그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불교 선교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승 불교의 이 경전들을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그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해야 돼 영어로. Moreover, Subhuti, Bodhisattvas should not abide in dharmas when practicing giving.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지금 이제 보시란 말이 나왔죠 보시.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 재물, 물질적 그것만 얘기하는데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이 이제 제가 불자들은 승가에 물질적 보시를 하고 또 승가에서는 이제 제가에게 법보시를 해요. 법. 진리를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수부띠라고 그랬죠? 수부띠야. 이거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저, 법에, 예?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에 그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abide, abide라는 게. 한문으로 이제 주의죠. 머무르다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 머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집착, 뭐 번뇌망상에 집착한다든지 내가 무슨 보시를 했다 하는 어떤 그 상을 내는데 이제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다이는 것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색상한 미촉법에 그
집착해서 어떤 보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This is called keeping it while abiding in form. 이 form이라는 건 영어로 색을 form이라고 얘기했죠. 색, 어떤 형상, 형태. This keeping does not abide in sounds, scents, taste, sensation, or dharmas. 그러니까 색의 그 어떤 형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뭐 이렇게 보시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In sounds, 네? sounds를 갖다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고 scent, 그 다음에 어떤 냄새 또 뭐 taste, sensation, 담마 여기에 그 의존해 가지고 여기에 집착해서 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주상 보시란 말이 나오지. 어떤 상을 낸다든지 어떤 요즘 우리 현실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대가성이란 게 있지. 대가성.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뭐 로비를 한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이 법에 저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것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물질적 보시가 됐든 정신적 보시가 됐든 그야말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살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보살은 어떤 뭐 모양을 보고 무슨 뭐 소리나 냄새 뭐 응? 이거 여기에 집착해서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그 보살 사상이에요. 보살 사상.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상이니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야 하여 현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제 그 현상이란 건 이제 어피어런스를 말하는 거 또 형상도 돼 형상도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수부디 보디사트마스 should practice giving thusly not abiding in appearanc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권 스피킹 잉글리시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강의 이제 할 때 이 경전 금강경을 이제 본문을 텍스트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또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 코리안 부디즘 most of Korean Buddhist reading Diamond Sutra and we practicing Bodhisattva's wa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부수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금강경의 이제 본래 그 사상을 이제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고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기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우리 그 금강경이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범어로 돼 있죠. 범어로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역을 했습니다. 한역. 한역을 해서 이걸 이제 경전어라고 그래요. 경전어. 경전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에 쓰인 언어인데 우리 불교의 경전어라고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산스크리트, 빨리어. 대승불전은 거기가 이제 혼성 범어라고 그래 가지고 혼성 산스크리트라고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불교 이제 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빨리어 남방불교 트리피타카 3장은 빨리어로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한문입니다. 한문 불교 한문 왜냐하면 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그 한문으로 번역을 했거든 한역을 했거든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열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 한역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전부 경전어예요. 그만큼 이제 이 한역 경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는 많은 경전이 없어져 버렸거든. 범본 말하자면 산스크리트 본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한역에 남아 있어, 한역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도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이제 신약은, 아, 구약, 신약이 그 헬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어로 이게 처음에 그 70명인가 72명이 그걸 그리스어로 그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뭐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기독교 경전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불교는, 산스크리트 빨리어, 그 다음에 한역, 한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티베트예요, 티베트. 티베트 경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인도에서 바로 이제 티베트어로 그 역경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한역에 없는 경전이 또 그 있을 수 있고, 티베트 경전에 없는 우리 또 한역 경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 서로 이렇게 그 교환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팔리어, 한문, 티베트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버금가는 또 이제 경전어라고 하면 뭐 몽골어랄지 뭐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현대는 이제 일본 분들, 일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영어입니다. 대세가. 모든 이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영역이 되고 있거든요. 영역. 영역. 지금 빨리어 3장은 거의 다 영역이 됐어요. 지금. 영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문 경전도 지금 영어로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티베트 경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경전은 아니지만은, 말하자면은 빨리 산스크리트 한문 티베트어 경전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또 우리는 이제 보고 그걸 서양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고려 신라 고구려 신라 삼국 통일 이후 고려 또 조선시대. 그래서 이 한문 경전을 가지고 전부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가 중요해, 토. 하이고. 한자로는 그냥 하이고 약보, 거기에 이제 토를 다는 겁니다. 하이고. 약보살이. 왜냐하면 이 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전달하는 데는 이 토까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우리 큰 스님들, 누굽니까? 뭐, 권상노, 안진호, 이런 분들, 또 탄호 스님 같은 분들, 또 운호 스님, 이런 분들은 진짜 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한문을 아주 그냥 우리 한글 읽듯이 하던 분들이거든요. 또그 이제 제자들, 월운 뭐 큰 스님이랄지 또 무비 스님 같은 분들 또 도올 김용옥 철학자 이런 분들도 다 이 경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저 큰 스님들이 다 해놓으신 이 토를 갖다가 좀 여기 이제 4강부터는 이것을 여기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어로 이제 표현한다면 why? 하이고가 why요, why? If Bodhisattvas does not abide in appearance in their practicing of giving. Practice of giving이라는 건 이제 보시를 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천한다. Then the merit of these are inconceivable. Unthinkable, conceivable, immeasurable.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복덕. 복덕이라는 것은 the merit, merit. merit를 복덕이라고 그래요. The merit of this. 이 보시 공덕의 공덕이라는 것은 참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소보리야, 소보리야, 어이구나오.
동방허공을 가 사량보아? 불야니이다 세존아. 그러니까 수불이야. 넌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부띠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 질문하고 이제 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로바스띠 기원정사 거기서 수부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우나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오면서 한역되면서 그 아주 불교가 더 어렵게 이제 돼버렸는데 첫째 한문이 우리 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익혀야 되잖아요. 익혀. 또 물리가 날라면 몇 년을 서당이나 이 강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물리가 나야 이 뜻이 통하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그 뜻은 간단한 건데, 야 수부띠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냐? 저 지금 하늘에 동쪽 허공을 네가 다 그 할 수 있겠냐? 가 사량부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부띠는 어떻게 그걸 헤아릴 수 있냐 이 말이야. 불야니이다. 세존아. 그러니까 suddenly not, 영어로 표현할 때는 suddenly not. 아예 불야니이다 이거예요. 바가완. 바가완은 세존이라고 그랬죠.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이게 아주 그 훌륭하신 그 분들을 바가완이라고 그랬죠. 바가완.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완. 이게 이런 얘기예요. 너 동쪽 허공을 다 계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요즘 그 천문학이 뜨고 있잖아, 천문학. 우주가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안드로메다도 있고 뭐 무슨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은하가. 이 태양 같은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 공간에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다 통달해 하신 분이요. 응? 너 저 동쪽 하늘 네가 계산해, 어? 헤아릴 수 있겠냐? 아닙니다. 또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 허공을 가 사량보아? 불야니이다 세존아.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야 불과 사량이니라. 그러니까 수보리 이제 하늘을 비유해 가지고 지금 그 보살의 어떤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아까 이제 그 동쪽을 얘기했죠. 이번에는 남쪽, 서쪽, 북방과 네 간방과 그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것을 간방이라고 그러잖아. 또 아래 위 허공을 가히 그걸 시방이라고 해요. 시방. 동서남북 네 개에다가 간방 네 개에다가 상하를 합쳐서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방세계라고. 이 시방세계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를 몇 시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우주와 천문학과 관련해서도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교의 교리와 철학과 이것은 깊습니다. 넓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보리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저 허공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이 보살 사상을 우리는 절에 오는 여자 뭐 신도님들은 그냥 보살이라고 그러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이 보살이란 뜻이 말이에요. 수부띠야,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냐? Is the space, space to space to the south, west, north? The four intermediary directions, or the genus. genus란 건 저 위를 상하할 때 저 위를 얘기하는 거. 나디르는 이제 바닥 밑에를 얘기하고. conceivable image. 너 계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헤아릴 수 있냐 그걸 전체 우주의 어떤 그 넓이라든지 동서남북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네가 뭐 할 수 있냐 네 표현해봐라 말이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든이나 아닙니다. 불야니이다. 바가완. 그러니까 또 부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수부띠야. 포 보디사트바스. 보디사트바. 보살들 말이야. 후. 이제 관계대명사 지금은. Do not abide in. Do not abide. 어디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야. Practice giving. 이 보시를 행할 때. The merits are also such as these. 그러니까 복덕도.
어떤 현상이나 형상의 소리, 냄새 이런 데 그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보살의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이라는 것은 이 허공처럼 말이야. 엄청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야. 보살 사상. 대승불교는 보살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보살행, 에? 보살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보살행.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보살이 다능여소 교준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돼. 이게 가이드라인이라.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보살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수부띠 보디사트바스 슈둥 올리 두엘 두엘 두엘인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 머물다. What is taught to study? 내가 지금 가르친 대로 여기에 머물면 된다. 이미 얘기했죠. 어디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보살이라는 거는 저 허공에 무한한 허공에 그 복덕처럼 말이지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살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항상 그 경을 독수하기 전에 개경계를 한다고 그랬죠. 개라고 하는 거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송이에요. 송. 쉽게 영어로 말하면 어송. 에이송이에요. 뭐 산스크리트로 이제 갔다라고 그러지. 갔다라고 그러지. 갔다. 갔다. 갔다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송이다 말이에요. To open the scriptures. 경들을 여는 여는 송이다. 개경계. 중국의 측천무가 당나라 때 이 금강경을 읽고서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개송을 지금 지은 겁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은 깊고 깊은 부처님 법 이러면 영어로 이제 더 하이스트 서틀 딥 앤 딥 보다다마 부처님 법이란 게 그리고 백천만금 난조우라 백천만년 지나도록 만나기 만나뵙기 어려워라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란 말이 있거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은 불법 난봉이라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불법. 그만큼 이 인연이라는 것은 귀중한 겁니다. 난봉. 항상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사람 몸 받기도 어렵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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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이게 좀 이렇게 난자 어려울 난자 난득 사람 몸 받기도 어렵지만은 그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 그 얘기예요. 백천만년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워라. It's hard to meet the Buddha Dharma for a million years. 이제 내가 만났으니 내가 이제 불법을 알았으니 아금 문견득수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오니 이 말이야. Now that I see 내가 봤다 이거예요. Hear 듣고 and receive 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진실한 뜻 모두 알기 원합니다.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영어도 요즘 뭐 영국식은 I want to know 그러지만 미국 사람은 I want to know 그러잖아요. I want to know. 그러니까 그게 상대에 따라서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영국식 정통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뭐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 영어도 달라요. 또 인도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발음은 말이지. All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부처님의 진실한 뜻,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뜻을 내가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